자, 이어서 하죠.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면, 혹은 세상은 너무 거창하고 우리 삶을 좀 확 바꾸고 싶다. 뭐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 에이, 참 자기 삶이 마음 못 마땅해. 지금 살아가는 삶이. 그러면 확 바꿔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용기가 안 나죠. 세상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삶을 혁명적으로 확 바꿔버리는 그런 용기 낼 수 있는 게 뭘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에 뛰어드는 용기가 있고 또 자기 삶을 정말 확 바꿔버리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좀 드물긴 하죠. 근데 그 힘이 뭘까? 그걸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그 5.18 강주 민중항쟁을 그린 영화예요. 5.18이 1980년 5월 18일 날 강주에서 이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는데 진압을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진상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죠. 과도한 그 진압 때문에 시위대가 희생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화가 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심지어는 그 총을 그냥 쏴대니까 예비군 거기를 털어서 무기를 손에 쥐고 시민 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서 싸워. 한 10일 정도 벌어졌던 5월 27일까지 벌어졌던 일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제일 주목할 만한 그런 그 장면은 맨 마지막이에요. 26일 날 이미 알았어요. 27일 날 새벽에 계엄군이 이제 진압하러 들어온다는 걸. 근데 도청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걸 알고 어린 사람들과 여성들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한 157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때 이 영화에 보면 그때 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어요. 주로 평균 연령이 한 27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는 그러니까 단지 나이가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이룬 게 많아요. 가진 게 많고 그다음에 가진 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처자식이 딸려 있는 거죠. 정말 잃을 게 잃어서는 안 될 것이 그 젊은 친구들보다 더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도청에 민주화 시위에 참가한 이 사람들의 그 구성을 보면 사실 학생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실제로 도청에 마지막 남은 사람들의 비율은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그래서 그때 이 택시기사 뭐 건달 뭐 등등 그 배달 노동자 뭐 등등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기 그 마지막 장면에 다들 내보냈는데 이 그 택시기사 그 이 처가 와서 나가자고 그래. 그래서 이 택시기사가 계속 뿌리치는데 그 옆에 있던 그 동생이죠. 건달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 나가라.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그래서 뭐 일종의 쪽팔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갑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아예 이 민주화 시위에 많이 가진 자, 잃을 게 많은 자들은 아예 이런 사람이 뭐 그렇게 몇백 명이 죽어 나가도 시위에 참가조차를 안 하고 또 시위에 참가해도 마지막까지 그 목숨을 건 그 싸움에는
잃을 것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바꾸는 혹은 세상의 중요한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싸움에 끝까지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거나 혹은 삶을 바꾸는 그런 힘은 어찌 보면 잃을 게 없는 것. 이게 그 세상을 바꾸거나 삶을 바꾸는 어떤 힘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듯이 이 목마름의 이 철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 삶이 그렇게 자유롭다는 게 뭡니까? 원하는 대로 살아야죠.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원하는 대로 살기에는 세상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 해결은 생각, 깨달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데. 자유롭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빡 해서 깨우치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서 삶을,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실제로 그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살아왔느냐 하는 몸에 밴 이 삶의 어떤 그 절절함, 경험, 체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게 하는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삶의 방식이 내 삶이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바꾸고 또 자기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르크스로 들어가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칼 마르크스. 마르크스와 또 짝이 되는 사람이 있죠. 엥겔스. 저기 베를린에 가면 베를린에 동상이 있어요. 그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있는. 마르크스는 앉아있고 엥겔스가 서있나? 그럴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자, 이 마르크스는 참 우리 사회에서도 인물이죠.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이 마르크스 책을 들고 다니면 잡혀가죠. 금서였죠. 그 정도로. 왜냐? 이 사람의 생각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그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금서로 금지를 한 거죠. 읽는 것을. 그래서 어찌했습니까? 우리는 몰래 몰래 읽었고 또 책이 없으니까 일본 쪽으로 들어온 책들을 번역해서 혹은 번역이 안 된 걸 그 일본 서적을 읽기 위해서 그 번역본을 읽기 위해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저도 일본어 회화는 안 되는데 책은 읽을 수 있었어요. 이거 읽으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마르크스는 언제 태어났느냐? 1818년에 태어났어요. 1818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근대 철학의 시작이 데카르트가 사실 16세기에 태어났다 하지만 1596년에 태어났으니까 사실 17세기에 태어났다고 봐야죠. 이 16세기 끝날 때 태어났으니까 17세기에 데카르트가 태어났고 그리고 휴이 아마 지금 보면 휴도 거의 18세기죠. 휴은 18세기. 그리고 칸트 18세기고요. 또 헤겔. 헤겔은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헤겔은 1770년에 태어나서 1831년에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전반을 산 거죠. 이
마르크스는 언제 태어났냐? 1818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헤겔이 태어난 지 그 이후에 48년인가요? 48년 뒤에. 46년은 아니지만. 우리 모순 철학자가 죽고 나면 46년마다 아주 굵직굵직한 철학자들이 태어났는데, 헤겔이 태어나고 나서 48년 만에 마르크스가 태어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마르크스가 누구한테 배웠냐? 헤겔한테 배웠어. 철학은. 세상을 보는. 그래서 헤겔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청년 헤겔과 그 이후의 헤겔로. 왜냐면 그게 이어지는 연속성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청년 헤겔은 굉장히 좀, 급진적이었다 할까요?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철학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그 청년 헤겔의 철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자, 뭘 배웠느냐? 하나는 아까 얘기를 했던 무엇인가를 참된 인식을 얻으려면 그것을 사회 속에서 인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배웠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 두 번째로 배운 것은 세상의 핵심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거다 라는 것을 배운 거죠. 헤겔로부터. 그래서 논리학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머무는 것이 논리학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 논리가 아니라 변하는 것이 논리. 그래서 변하는 것이 논리가 변증 논리잖아요. 변증학. 예, 그래서 변증법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예, 그래서 그걸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것은 세 번째 깨우침이죠. 세 번째 헤겔에게 배운 가르침은 내가 자유로운 삶을 내가 자유로운 삶이 공동체가 자유로운 삶이 될 수 있고 또 공동체가 자유로운 삶이 이 내가 자유로운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이 목표, 예, 철학의 목표. 이것도 헤겔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다 헤겔에서 배운 거니까 헤겔 철학이랑 똑같은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 마르크스가 그 표현을 했죠. 헤겔은 다 좋은데 물구나무를 썼다. 그래서 이 헤겔을 물구나무 선 헤겔을 제대로 뒤집어 놓으면 제대로 된 세상을 보는 참된 인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헤겔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라고 생각했다. 근데 이거 아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자, 이 우리가 보통 마르크스 하면 제일 대표적인 책이 자본 혹은 자본론이에요. 그죠? 자본론. 근데 이건 대작이고 그걸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있는 그 생각들의 핵심이 그 요약된 팜플렛 형식으로 요약된 책이 있습니다. 그게 공산당 선언이에요. 이게 단지 선언문이 아니라 여기 보면 마르크스의 어떤 핵심 사상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 그게 공산당 선언입니다. 자, 이 공산당 선언에서 제일 정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목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공산당 선언의 맨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잃어버릴 것은 새사슬 뿐이요. 얻을 것은 세계 전부다. 모든 나라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게 공산당 선언의 맨 마지막입니다. 자, 이 모든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건 뭐, 우리가 아는 이 구호고, 요 앞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르크스의 철학은 혁명의 철학이라고 했잖아.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으로 바꾸는. 그리고
내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이것이 뭔가 그렇게 바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 연구, 철학 이게 마르크스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얻은 해답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잃어버릴 것이 더 이상 없을 때 세상을 바꾸는 그 위험한 용기를 낼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 그 막다른 골목, 삶의 막다른 골목이 있을 때 쥐도 고양이에게 대적한다지 않습니까? 맞선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혁명이란 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혁명의 인식론. 자, 이것도 유명한 말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회적 의식이 사회적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결정한다. 여기 사회를 다 빼면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아까 뭐 말은 어렵지만 얘기한 게 뭡니까? 생각이 예,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게 이 생각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사회적 의식이고 또 존재라는 것이 그냥 존재가 아니라 존재는 인간의 존재는 뭡니까? 살아있음이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삶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생각대로, 생각하는 대로 해줘. 이게 뭔가? 방식이죠. 사고 방식이, 생각하는 방식이, 예, 사는 방식을 결정하고 영향을 끼치고, 예, 그리고 사는 방식이, 자, 어떻게 사느냐가, 예,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생각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그 헤겔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래서 의식 혹은 이성 혹은 생각 중심의 인식론이라면, 그래서 헤겔을 뭐라 합니까? 생각 중심주의, 관념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념론. 이 마르크스는 생각보다 이 실제로 사는 것, 네. 사는 방식. 예, 삶의 경험 이런 것이 바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뭐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는 방식이 사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방식이 생각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이 사는 방식을 결정한다라는 것, 생각이 곧 존재를 결정한다는 것을 관념론 혹은 정신중심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는 방식이 생각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즉 존재가 생각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물질중심주의, 우리가 유물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혁명의 역사론 보죠. 자, 인식론. 니 이제 예, 이렇게 관념론에서 유물론으로 바뀌게 된 거죠. 헤겔의 관념론에서 마르크스의 유물론으로 바뀌게 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철학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게 역사에 적용되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죠. 아까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결정한다고 했죠? 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네.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부 구조라는 것은 물질적 삶의 방식이고 상부 구조라는 것은 정신적 삶의 방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물질적 삶의 방식은 경제적 제도고, 예, 정신적 삶의 방식은 정신적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정신적 제도도 뭐가 있나요? 정치, 뭐 경제, 아 경제 말고 정치, 사회, 문화, 뭐 다양한 종교, 뭐 예술, 철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하겠죠. 자, 아까 얘기를 했던 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바로 이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한다 했는데, 이게 이제 마르크스는 거꾸로,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결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사회 제도로 보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제일 중요한 게 마르크스는 물질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죠. 먹고 사는 문제죠. 이게 어떤 식으로 먹고 사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게 바로 어떻게 그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는지, 생각하는지를 영향을 주고 결정한다라고 본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그 경제제도라는 것, 이건 또다시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로 나눌 수 있어요. 하부구조 안에서도. 그러면 그 경제제도라는 게 만약 위에 있는 거라면, 예, 그걸 변화시키는 그 밑에 있는 것은 뭐냐. 그게 바로 생산력이라고 봤어요. 위에 있는 건 생산관계고, 우리가 흔히들 이 경제제도, 자본주의 제도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핵심은 뭡니까? 생산관계죠. 뭡니까? 자본가가 있고, 자본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노동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생산관계죠.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로 이루어진 경제 시스템, 경제 제도가 바로 자본주의죠. 근데 이 자본, 이런 모양의,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생산하는데. 예. 다양한 어떤 그 이 생산관계가 있을 텐데, 예. 이 자본가와 이 노동자라는 이런 그 생산관계를 통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게 되는 이유가 그런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마르크스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그만큼의 어떤 생산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발달한 생산력에 걸맞은 이 그 생산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자본주의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역사는 이렇게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바뀌어 왔느냐를 보면 이 다섯 개 혹은 네 개, 여섯 개, 여기 보면 예, 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하나로 보면 한 다섯 개 정도 자 역사를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자, 마르크스 생각하기는 원시공동체는 이 생산력이 많지 않아요. 많은 걸 생산해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놀고 먹을 사람이 없어요. 다 생산에 참여해야,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겨우. 자,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걸맞는 이 그 생산 시스템, 생산 관계라는 게, 생산 경제 제도가 뭘까요? 함께 일하고 생산하고 함께 나눠 먹는 원시 공동체. 자, 이런 그 경제 제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이렇게 살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겨났어요? 잉여 생산물. 그러니까 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생산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뭐 부족장이라든가 혹은 등등 무속인이라든가 뭐 등등이 혹은 나이 많은 사람들 뭐 해서 일부는 생산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도 나눠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이런 걸로 바뀌니까 이제 그게 권력이 되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주인과 노예로 바뀌게 되죠. 주인은 소수지만 일을 안 해도 돼. 노예만 일해도 먹고 살 만한
이 생산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이 경제제도가 만들어진 게 주인과 노예, 고대 노예제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뭐 다 일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네, 그 생산력이 그렇게 발달해서 이제 다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생산력이 발달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야, 다 일할 필요가 없잖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란 거. 이게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생각이 먼저 있어서 이 사는 방식을 바꿨는지 아니면 사는 방식이 이 바뀌어서 생각을 우리가 다르게 하게 됐는지의 차이인 거죠. 아시겠죠? 마르크스의 주장은 생산력이 발달해서 이제 다 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 그 생산력이, 그러니까 생산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생산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야, 다 일하지 말자. 일부는 일하고 일부는 일하지 말자. 그게 이제 주인과 노예죠. 그 다음에 생산력이 더 발달할까? 이때 이 노예는 주인이 이 몸도 이 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노동해서 얻은 것도 주인 거예요. 다 죽여. 몽땅 주인 거예요. 이걸 노예예요. 근데 생산력이 더 발달하니까, 이제는 몸까지 내가 가질 필요 없다. 그냥, 생산물 일부만 내가 가지면 되겠다. 해서, 이 노예이긴 한데, 이 이름만 보십시오. 농업 노예라는 거예요. 농업 노예. 모든 걸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이 농산물, 생산물의 일부를 내가 소유하겠다라고 해서 이 노예는 이 주인의 그죠? 모든 것이 다 주인 건데 이제 이 중세로 넘어오면 생산력이 발달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땅을 빌려주고, 잘 아시죠? 봉건 제도라는 게 뭔지. 영주라고 해서, 여전히 주인이긴 한데, 이 고대 주인 노예제의 주인과는 좀 달라요. 모든 걸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 영주는 어떻게 합니까? 땅 빌려주고,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하고, 일부는 너가 가져. 근데 이 상당 부분은 나한테 줘.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왜 그렇게 바뀌게 되냐면 생산력이 많으니까, 생산하는 게 많아지니까 이제 굳이 이 그 몸까지, 그러니까 뭐 채찍을 들고 감시하면서 노동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농토를 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일부는 너가 갖고 나머지는 나한테 다시 줘. 라는 이 약속.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더 생산력이 발달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래서 농업이 공업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것들을 생산해내니까, 그 생산물이 막 넘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여전히 노예인데 노예를 해방시켜. 그래서 그 해방된 노예를 노동자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노예 해방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미국에서 그 남북전쟁이 그 노예 해방과 둘러싼 전쟁이지 않습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싸웠는데 왜 싸우는지 한번 보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농업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노예가 필요해요. 근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농업을 안 하니까, 공업을 하니까 노예가 필요 없어요. 다만, 이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는 공업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노예들이에요. 농업에 농사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을 해방을 시켜야 이 자기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들로 예, 그렇죠?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 저 노예가 너무 불쌍해. 뭐 이 저 인권이 저 이 침해되고 저 노예도 인간인데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런 생각보다는 자기들이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 일할 노동자가 없어. 그러니까 뺏어오는 거죠. 뺏어오는데 그냥 뺏어오기는 뭐 하니까 아, 이 명목이 야 노예를 해방시키자. 노예도 인간이다. 노예도 인권이 있다. 권리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갖고 해방을 시키. 그래도 해방을 안 시켜주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전쟁을 해갖고 강제로 해방시키게 만든. 그래서 북쪽이 이겨서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 북쪽이 졌으면 여전히 근데 그때 졌더라도 또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역사는 마르크스에 따르면 생산력이 계속 발전하는 한 이제 공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공업으로 가면 이제 농업은 사그라지고 공업이 커질 테니까 공업에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공장에서 만들듯이. 그러니까 있는 그 예, 노예를 해방시킬 수밖에 없었을 거다. 역사란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노예 해방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노예들 삶을 그린 영화들 있잖아요. 미국 그 노예들. 굉장히 좀 비참한, 좀 인간도 아닌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노예들. 그 노예들이 해방된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 의도가 그 노예가 불쌍해서 노예를 위해서 베푸는 차원에서 벌어졌기보다는 지들이 필요해서 공장에서 일시킬 노동력 사람이 부족해서 했다라는 그 사실. 어쨌든 헤겔이 얘기를 했듯이 세계 역사는 정말 굉장히 속임수라 할까요? 원래 의도와 달리 이 세상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예를 해방시키고 이 노예가 노동자가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생산력이 너무 발달해서 이제 더 이상 농업이라는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들 그 먹고 사는 그 이 뭡니까? 이 그 곡식을 생산하는데 다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일부만 이 농업에 종사해도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사는데 충분한 생산물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그 음식물과 상관없는 이제 뭐 옷을 만들거나 등등을 만드는 이런 이제 공업이라는 것을 예, 발달시키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그 이 그러니까 막 농사를 지어 갖고 겨우 먹고 사는 정도라면 모든 사람 거기에 달려들어야 되죠. 공업이라는 거 공장에서 옷 만들고 뭐 이것저것 뭐 만들 그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일부만 농사를 지어도 충분할 정도, 모두가 먹고 살 정도의 생산력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머리를 다른 데 돌리는 거죠. 야, 뭐 옷도 만들어 보자. 뭐, 안경도 만들어 보고, 뭐 신발도 만들어 보고, 이것저것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껏 이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그 노예 같은 그 존재가 아닌, 다른 이제 그럴 필요도 없잖아. 왜냐면 생산력이 많으니까 그 막 이 쇠사슬을 묶고 가면서 일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줄 만한 돈이 있잖아요. 이 공장을 지어놓고 그냥 공짜로 막 노예처럼 잡아와갖고 공장 노예 부릴 필요가 없는 거죠. 돈을 뭐 많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돈을 주면서 이 부릴 정도의 생산력이 늘어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명색이 이렇게 되죠. 너 노동력을 내가 살게. 예,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일해줘. 그러면 일하는 대가를 줄게. 여기 이 중세 때 노예는 어떻습니까? 대가를 안 주죠. 근데 대가를 준다는 게 그 일부만 농사 지은 것의 일부만 너가 가져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너 노동력, 너 여기 와서 일하며 내가 그 대가를 줄게 해서 이 계약 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개인의 인권이라는 게, 개인의 권리라는 게, 개인이라는 게 이제 등장해요. 이제 노예가 아닌 평등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유니 평등이니 이런 그 프랑스 혁명의 그 개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실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도 어찌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다 평등한 거야 라는 생각이 어느덧 들어서 깨달아서 아 그러면 평등한 세상으로 만들자, 민주주의 세상으로 만들자 이렇게 됐기보다는 마르크스의 이런 그 역사에 관한 생각을 혹은 철학을 받아들인다면 그거보다는 세상이 이 그 경제적인 어떤 이 그 생산력이 발달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아주 개개의 그러니까 이 저 이 뭡니까? 평등한 사람들,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로 이 만들어 놓았을 때 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런 이 경제적인 제도 시스템이 굴러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정치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 민주주의 핵심 뭡니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이 정치적인 그 민주주의라는 그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마르크스의 그 철학으로 그 해석해 보자면 그 이유는 그만한 생산력이 발달해서 그 생산력에 걸맞은 이 경제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그 노예 자유가 없는 그런 그 이 사람. 미 아니라 그리고 불평등한 주인과 노예는 전혀 평등하지 않은 그런 관계인데 이걸 뭘로 바꿔야 이 자본주의 공업 중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노동력을 사고 파는 이게 뭡니까? 계약 관계죠. 계약이라는 것을 이 성립하려면 계약의 문법은 뭡니까? 평등한 사람. 그다음에 자유로워야죠. 도대체 노예랑 무슨 계약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에게 속한 그 소유물이랑 이 무슨 계약을 합니까? 계약이 성립하려면 그 사람이 이 계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돼야죠. 원해서 하는 것이어야 되죠. 그러면 자유로운 존재여야 하죠. 그 다음에 그게 나한테 이 그 종속돼 있는 그 사람이라면 굳이 이 계약을 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유롭고 또 한편으로는 평등해야죠. 그래서 자유롭다, 평등, 그러니까 이 평등하다라는 이런 그 이 생각, 사회적인 관계, 사람들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한 생각, 이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죠. 이런 생각들이 왜 만들어졌느냐?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람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자유로운 건지 사람을 어떻게 구속할 수 부자유스럽게 구속할 수 있어? 사람이 평등한 거지 어떻게 불평등하게 하는 게 말이 돼? 이런 이제 깨달음 반성 도덕적인 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사람은 다 자유롭고 평등한 거야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 하는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어야 돼라는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경제적으로 그게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의 관계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생각해낸 게 어쩌면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세상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 정치 제도 이런 것을 생각하게 냈다 이런 이제 주장을 우리가 마르크스의 철학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끝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생산력이 또 발달하면 그러니까 생산물이 좀 넘치면 그 다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왜? 이제 여기서는 혁명이란 게 이제 필요해요. 혁명이란 게. 이 자본주의가 사실 어떻게 작동하냐면 자본주의는 가치라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상품이란 걸 만들어내는데, 이 상품은 이 가치 생산을 상품에 뭡니까? 예를 들어서 재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기계가 있어야 되죠. 크게는 이 세 가지. 근데 그걸 갖고 그러면 재료의 값이 있을 겁니다. 재료 값이 만약 100원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기계 감가상각비 뭐 해서 기계가 따른 걸 보면 100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1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만들어낸 이 상품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가치는 300원이죠. 300원. 그래서 그 300원으로 팔면 자본가가 얻는 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뭔가 내가 삥땅을 뜯어야 내게 생길 텐데, 자본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그 재료값을 깎을 수 있어요. 만약 재료가 자기가 사오는 거라면 깎을 수가 없죠. 100원이잖아요. 그대로 100원 그대로. 그다음에 기계 이 그 감가상각비, 기계가 이제 따른 거, 이게만 100원만큼 따른다고 이걸 깎을 수가 있어? 없잖아요. 그럼 깎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에너지 요것도 깎을 수가 없어. 이 나머지는 뭡니까? 노동이죠. 이 세 가지만 있다고 해갖고, 그러니까 이 저 뭡니까? 재료, 기계, 에너지만 있다고 해갖고 상품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죠. 만드는 노동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노동이 만약 100이라는 100원의 가치가 여기 들어갔다고 하면 그 100원까지 주면 이 상품은 400원이에요. 400원에 팔면 이 자본가에게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어디서 뺄 수 있어? 네, 노동이죠. 노동자가 100원의 그 노동을 했는데 100원을 다 안 주고 50원만 주는 거죠. 50원만 줘도 많이 주는 거지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 쉽게 50원을 준다 합시다. 그 나머지 50원을 이윤이라는 이름으로 챙기는 거야. 사실 이윤이라는 게 잉여가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나올 수가 없는데 그걸 덜 주고 챙기는 거. 그래서 그걸 뭐라 합니다? 착취라고 얘기해. 자본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에게 줘야 할 그 가치의 일부를 자본가가 이게 뺏는 이런 그 이 없이는 자본주의라는 것이 돌아가지 못한다. 이게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핵심 중에 하나죠.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뺏는다고 해서 해결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 뺏는 거 그건 비윤리적이야. 그건 나쁜 짓이야 라는 생각이 깨달음 때문에 혁명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빼앗긴다로 해서 막 분노하고 막 세상에 다 들고 나와서 이럴 수는 없어가 아니라 그렇게 혁명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혁명은 어떻게 일어났냐. 자본론은 이렇게 설명했네요. 자, 이거 한번 구절 보십시오. 상품 한 개를 생산하면 자본가가 얼마를 이윤을 얻었습니까? 50원을 얻잖아요. 두 개를 하면 100원이잖아요. 열 개면 500원이잖아요. 그러면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되나?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본가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생산을 하겠죠. 근데 자본가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자본가들이 서로 경쟁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로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상품보다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게 돼요. 누군가가 여기까지 더 이상 생산하지 마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상품이 남아돌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고하게 되죠. 노동자를 쫓아내죠, 일부를. 그러면 일부를 쫓아내니까 이 상품을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살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품은 더 쌓이게 되고, 더 쌓이게 되니까 노동자를 또 쫓아내게 되고, 또 쫓아내니까 이 살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상품은 더 쌓이게 되고. 그래서 상품은 넘쳐나는데
이 상품을 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품을 못 사니까 굶어 죽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공황이라 그러죠. 실제로 마르크스 예언대로 공황이 왔잖아요. 1929년에. 그리고 자본주의가 폭삭 망한 거예요. 웃긴 게 상품이 넘쳐나서 없어서가 아니라 뭐 세상에 먹고 살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 먹고 살 게 넘쳐나서 망하는 정말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보통은 생산력이 없어서 뭐 여태까지는 어땠습니까? 역사가 세상이 망하는 거는 가뭄이 계속돼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망하죠. 사람들 다 굶어 죽고만. 그 다음에 홍수가 막 나가고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다 굶어 죽고 망하죠. 여태까지 역사는 이렇게 세상이 망했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먹고 살 것들이 인가 엄청 많아서 공장에 쌓여 있는데도 세상이 망해. 굶어 죽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도. 이런 일이 바로 공황인 거죠. 자, 그러면 노동자들만 굶어 죽나요? 자본가들도 망하는 거예요. 상품이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자본주의가 망하고 마르크스는 어떻게 예언했냐면 자, 이래서 혁명이 일어난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니까 잃을 게 없어. 노동자들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 바꾸자. 해갖고 혁명을 일으킬 거다. 그러면 이 원흉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이, 뭡니까? 자본가. 이 자본주의라는 게 문제다. 결국 우리를 이렇게 굶겼으니까 다른 생산관계를 만들자. 뭐냐? 이, 그 생산수단, 이제 공장이나 기계 같은 것들을 개인이 갖는, 자본가들이 갖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 그걸 사회가 갖는, 모두가 주인인. 공장이 사회 혹은 기계가 이 사회의 소유가 되는 이런 공동 소유. 그래서 공산주의 아닙니까? 자, 이 그런 사회로 바꾸자. 여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이 구분이 되는데 이 차이는 이렇습니다. 일종의 요 두 개가 단계적으로 구분돼요. 어떻게 구분됐냐? 자본주의가 망하면 이제 사회주의 사회가 되는데 사회주의 사회는 이 공장 같은 이런 것들을 개인이 가질 수가 없어요. 생산수단이죠. 이걸 사회가 갖습니다. 자, 근데, 생산력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어느 정도 늘어나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나눠 가질 정도의 이 생산력이 발달해요. 요걸 사회주의라고 하고요. 공산주의는 뭐냐? 생산력이 더 발달하면 이제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능력 없는 사람도 필요한 사람은 다 나눠 가질 수 있게끔 되는 사회. 이게 공산주의 사회. 여기까지 못 갔죠. 사회주의까지 갔다가 망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공산주의 사회가 망했다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망한 게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가 망한 거예요. 공산주의는 근처에 가보지도 못해. 그런 사회를 만들어보지도 못해. 자, 그래서 공산당, 뭐 이런데, 말은 공산당인데, 그게 추구하는 그 이념, 이상을 얘기한 거지, 목표.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이런 사회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걸 당 이름에다 붙였지, 실제로 그런 사회를 만든 것은 아니다.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예, 뭡니까? 뭐, 그 민주정의당이지 않았나요? 그 전두환이 대통령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만든 그러니까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전혀 정의롭지 않은데 당 이름은 그렇게 만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름보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이렇다. 자, 이것도 다 지금 한 가지 뭡니까? 어떤 생각 때문에 생각을 새로운 생각을 해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삶이 그 생산력이라는 것이 많이 그 발전해서 생산력이 넘치면 그 넘치는 만큼 거기에 걸맞은 이 경제적인 제도 또 거기에 걸맞은 정치적인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 역사는 이렇게 마르크스는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시 공동체 모두가 일해요.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생산물이 그렇게 만큼 많지 않으니까. 자, 근데 일부는 일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생산력이 되면 이제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돼요. 그 다음에 생산력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뭐 모든 걸 주인이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 일부 생산물만 주인에게 바치게 만드는 이런 구조로 되고요. 또 생산력이 더 많아지면 굳이 이 노예가 필요 없죠. 이거 뭐 이거는 모든 걸 소유하는 노예고 주인이 이거는 일부만 그 소유하는 노예지만 이 일부만 소유하는 노동도 노예도 필요 없다. 그래서 해방시키고 뭡니까 이제 노예가 아닌 자유롭고 평등한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계약관계가 이루어지죠. 이쪽은 자본을 대고 이쪽은 노동을 대는 그래서 서로 교환하는 그런 계약을 맺게 되죠. 자, 그렇게 일하다가 이제 이 사회가 공황이라는 것에 빠져서 망하고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사회주의 사회가 되면 모두 일하긴 하지만 능력에 따라 나누게 되고 자, 공산주의 사회는 모두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다 생산력 때문에 그렇다. 이게 마르크스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생각들을 자꾸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해서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생산력이 자꾸 발달함으로써 생산력이 발달한 정도만큼 거기에 이 걸맞은 경제제도나 정치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은 우리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고 보는 게 이 마르크스의 철학이죠. 생각대로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사는 방식이 이 생각하는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만들었다.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자, 이제 아까 얘기를 했던 혁명의 자본론. 예, 그 자본론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벌써 설명을 다 드렸지만, 예. 자, 이 자본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어떤 원자를 할까, 벽돌이라 할까요? 하는 게 상품이죠. 상품. 예. 근데 이 상품은 이 어떻게 생산되느냐, 상품의 가치는 상품이란 게 이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 가치는 어디에서 오느냐 재료에서도 오지도 않고 플러스 가치 부가 가치라고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가치 기존에 있는 가치가 아닌 새로운 가치 예를 들어서 재료 같은 거는 새로운 가치가 아니죠. 밀가루였던 게 떡으로 바뀌어도 그 가치는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 재료라는 측면에서는 어디 변하지 않죠. 근데 여기에 노동이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떡을 만드는 노동 이게 거기에 개입됐기 때문에 이 밀가루의 가치보다 떡의 가치가 플러스 된 거죠. 만약 밀가루 가치가 100원이라면 떡의 가치가 200원이라면 이 100원 늘어난 새로운 가치가 어디서 생겼냐 그건 바로 그 밀가루를 떡으로 만드는 그 노동에서 생겼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윤이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자본가들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공장을 돌릴 리가 없죠. 그래서 어디서 내가 챙겨야 되는데 어디서 챙길 수 있느냐. 밀가루한테 너 100원인데 50원만 내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50원만 내놔 하면 밀가루가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떡도 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걔는 그대로 다 놔둬. 밀가루는 그냥 놔두고 밀가루를 떡으로 만드는 그 이 100원의 노동에서 50원을 내가 챙기겠다. 그게 이윤이다. 근데 이 이윤에 대한 욕심이 들어서 자꾸 이윤을 늘리려면 상품을 많이 만들어야 돼. 예. 그럼 뭐 착취도 늘어나겠지만 예. 이 상품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생산되는 것, 보다, 생산되는 것이 이 살 수 있는 그런 힘보다 더 커지는 거죠.
물건은 많이 늘어났는데 이걸 살 수가 없어. 그걸 넘어서게 되는 거죠. 돈이 없는 거죠. 왜? 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노동자들이니까. 노동자들이 이걸 다, 그 임금을 다 줬으면, 제대로 100원을 다 줬으면 살만하죠. 근데 그걸 다, 다 주지 않았으니까 어느 단계를 넘어서서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돈이 부족한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완전히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됩니까? 이제 상품이 넘쳐.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들이 있으면 이 판매가 줄어들고 그러면 실적이 늘어나고 그러면 또 사는 힘이 더 줄어들니까 다시 판매가 줄어들고 판매가 줄어들면 쫓아내는 사람 실적이 더 늘어나고 실직자가 그 다음에 그 실직자들은 살 수 없으니까 구매력은 더 줄어들고 그럼 판매가 더 줄어들고 실직은 더 늘어나고 그럼 이 어려운 빈곤 굶어 죽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그러면 이 뒤는 뭡니까? 더 이상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세상을 바꾸려고 혁명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 혁명론이에요. 네. 자, 근데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느냐?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미국에서. 노예 해방 이후에 뭐 혁명이 일어난 거 없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그대로 살아남았어요. 그 공황에도. 왜 살아남냐? 여기서 또 설명할 수 있죠. 이게 있는 거죠. 그대로 놔뒀으면 이 빈곤이 늘어나서 이제 굶어 죽으니까 사람들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 혁명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공공노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복지라는 걸 만들어서 뭡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줘. 그래서 상품을 만드는 그런 거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상품을 더 만들면 상품이 더 늘어나서 또 문제가 계속 이제 악순환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품과 상관없는 노동을 줘요. 그러니까 뭐야? 운하를 팔아. 땅을 팔아 이거예요. 맨 땅을. 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운하도. 사실 그 운하가 도움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혹은 독일에서 뭐 했냐면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아우토반이라는 게 그때 생긴 거예요. 그냥 도로를 만들어라. 쓸데없는 일을 시켜도 되는데 그리고 돈을 줘도 되는데 이왕이면 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시키고 그게 공공노동이죠. 예, 돈을 주자 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상품을 더 만들면 상품이 지금 쌓여서 문제인데 예, 그런 노동 말고 다른 노동을 시킨 거죠. 예, 다른 노동을 시켜서 돈을 주니까 구매력이 올라가죠. 구매력이 올라가니까 판매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실직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실직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뭘까 구매력은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판매 늘어나고 실직 줄어들고 구매력 올라가고 판매 늘어나고 실직 줄어들고 그러면 빈곤이 줄어들죠.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혁명을 안 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수정자본주의.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가 옳았다고 할 수도 있고 틀렸다고도 할 수도 있어요. 이 마르크스의 그 예언이 맞았다라는 것은 공황으로 설명했죠. 공황이 왔잖아요, 진짜. 근데 그대로 놔두면 망해. 그 마르크스대로 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야 이 그 케인즈라는 경제학자 등장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옮긴 사람은 루즈벨트죠. 예. 그래서 뉴딜 정책. 다 기억하시죠? 운하파괴 했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시킨 거네요. 상품 생산과 상관없는 노동을 시켜서 돈을 준 거 아니에요. 사실 돈만 줘도 자본주의는 살아요. 운하파는 거, 뭐, 이 고속도로, 그 아우토반 만드는 거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돈을 줘도 돼요. 그래도 이 공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돈을 주면 어떻습니까? 그 돈으로 지금 넘쳐나는 상품을 사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그 쫓아냈던 노동자를 다시 고용하게 되고, 그러면 노동자에게 다시 이제 이 임금을 받게 되니까 이 그러니까 구매력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상품을 많이 사니까 그다음에 또 노동자를 더 고용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점점 자본주의가 살아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돈만 줘도 되는데 그냥 주기에는 뭐 하니까 이왕이면 일을 시키자 해서. 운하를 파괴하고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만들게 하고 등등의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수정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왜 수정자본주의냐 하면 여기 정부가 개입을 하니까. 여태껏은 자본주의는 뭡니까? 정부가 개입 안 하고 이 자본주의는 어떻게 도는 거야? 자본과 노동자들만 알아서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아서 하게 해놨더니 자본주의가 망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망하지 않게 하려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국가가 개입해서 망하려 그러면 뭘 합니까? 돈을 막 줘버려. 예.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돈을 주는 걸 뭐라 그러냐. 사실 아주 공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공공노동을 시키지만 그 말고는 뭡니까? 복지죠. 기본소득. 예, 기본소득이니 뭐니. 복지라는 게 사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복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거다. 근데 사실 이 복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돈은 가난한 사람의 돈을 누가 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준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주는 게 복지예요. 그래서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자본가들한테는 필수예요. 그 복지를 안 하면 자본주의가 망해요. 마르크스 철학이 얘기하는 진실은 이런 거죠. 마르크스는 그 도덕 이런 거 믿지 않아요. 뭐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반성을 하고 해서 뭐 제대로 된 생각을 하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 된다라고 믿질 않습니다. 그 밑바닥엔 다 이런 그 이 실질적인 경제적이고 이런 그 이해관계에서 세상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면 어떤 생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사회 제도나 실제로 살아가는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바꿈으로써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든가 혹은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바람직한 도덕적인 어떤 생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교육 이거 강조하는 거 이거 별로 믿질 않습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는 뭡니까? 사회주의 국가 그 스탈린이든 뭐 레닌 혁명을 통해서 이걸 안 되니까 그걸 메우기 위해서 어땠어요? 마르크스와 거꾸로 의식화. 예, 공산주의 하면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을 의식화시키려고 생각을 바꾸려고 그 난리를 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오지 않은 그 간극 때문에 세상이 물질적으로 정말 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막 서로 그 내가 더 가지려고 막 하지 않을 정도로 생산력이 정말 넘쳐나는 세상이면 예. 그런 세상에서 이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가 되거나 했으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의식화할 필요가 없죠. 예. 그렇잖아요. 다들 그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서 살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평등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들이 자원은 부족하고 그러면 누구든 더 가지려는 욕심은 자본주의 수천 년 동안 이런 그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몸에 밴 그 이기적 욕심은 어쩔 수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국에서는 문화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의식화를 했죠. 의식교육을 계속 도덕교육을 계속 시킨 거죠. 또 스탈린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뭐냐 굉장히 뭐죠 이 유물론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을 생각을 바꿔서 어떤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거는 유물론이랑 완전히 안 맞잖아요. 반유물론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유물론적인 그 원인을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원인은 뭐냐? 그만큼 생산력이 받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게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 거꾸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회주의가 망한 거는 사회주의란 제도가 나빠서 망했다라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 마르크스적으로 그 원인을 찾으면 생산력이 그만큼 뒷받침이 안 돼서 망한 거예요. 생산력이 뒷받침이 돼서. 그 사회의 그 제도, 사회주의라는 그 제도에 걸맞은 생산력의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생산력이 발달하지 못했는데, 너무 빨리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1917년인가요? 이건 너무 빠른 거야. 그리고 또 이 러시아는 그 중에서도 생산력이 아주 낮은 곳이었어요. 후진국이었는데 후진국에서 일어나 버리니까 그 서로 이게 사이좋게 나눠 먹을 만한 게 없는데 사이좋게 나눠 먹자라는 제도로 바뀌어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허리띠 졸라 매고 이기적인 어떤 그 생각들을 예, 줄여라라고 계속 교육할 수밖에 없고 의식화라는 거.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말 안 들으면 뭡니까? 저기 뭡니까? 감옥에 보내고 그러니까 저기 어딘가 시베리아로 보내고 뭐 그다음에 문화혁명에서는 뭐야? 막 죽이고 뭐 예?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적으로 보면 사회주의가 망한 거는 그 제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뭡니까? 사회주의란 제도 그 엉터리야. 그 실패했잖아. 이게 아니라 사회주의란 제도가 잘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나눠 가질 수 있을 만큼 생산력이 발달하지 못한 그런 단계에서 이미 너무 성급 일찍 폭죽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그걸 유지할 수 없는. 지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주의 행복론, 혁명의 행복론. 행복하게 사는 법은 뭐냐? 혁명하듯이 살라. 자, 혁명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혁명하듯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롭게 살아야 돼. 자유롭게 살려면 어떻게 했냐? 얽매이지 않고 살아. 이게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얽매이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잃을 게 없도록 살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그냥 써버리고 혹은 남주고 내가 이 빈털터리가 돼야 얽매이지 않게 살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살고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얽매인다는 것과 잃을 게 없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가져. 실질적으로 안 가지면 정말 잃을 게 없죠. 근데 내가 뭘 가지고 있더라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없어져도 좀 아쉽지만 괴롭지 않은 사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재산이 뭐 10억, 100억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100억이 내가 이게 없어지면 내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하고 정말 하는 그런 사람은 얽매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잃을 게 100억인 거야. 근데 100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게 없어지면 좀 아쉽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죽네 사네 뭐 살 의미가 없다느니 뭐 이렇지 않은 좀 아쉬워하고 그래도 뭐 살지 뭐 하면서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집착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이 100억이 있지만 사실 이 100억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자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 원하는 대로 아까 봐요. 점수 자기 좋아하는 그 전공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삶이 있는 거죠. 근데 점수가 아깝다고 이거는 그 전공이 아닌 정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전공을 선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즉 자유롭게 살지 못한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잃을 게 있어서 그래요. 그 점수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수능이 우리 때는 뭐 340점이 만점이라 그러면 320점 만점짜리는 없었잖아요. 우리 때는 한 320점 받았어. 그럼 서울대 법대 갈 수 있거든. 320점을 받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학과는 한 뭐 이 300점이라도 가 혹은 280점이라도 가. 근데 너무 아까워. 이 40점 혹은 20점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건 잃을 게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32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그 점수가 맞았다 하더라도 이게 상관없이 뭐 이게 별거나 20점 40점 별거나 내가 좋아하는 그 전공 그다음에 그런 전공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런 삶을 살면 되지. 그림을 그리는 어떤 화가의 삶.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 320점이 잃을 게 없는 거죠.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은 거니까. 내게 아닌 거예요. 내 거이지만 꼭 내게 아닌.
이런 이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왜 혁명하듯이 살라 그러냐면, 혁명이라는 거 말은 잃을 게 없어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뭡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 요번 그 이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이 난리 났잖아. 그 한 달도 뭐 채 될까 말까 하는 사이에 12석이나 얻었어요. 거의 25%니까 4분의 1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 가능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조국이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이제 좀 있으면 감옥 가고, 이 딸, 뭐 아들 처 할 것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화려한 휴가에 나왔지 않습니까? 영화에. 그 마지막 그 도청에서, 예? 그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인데, 왜냐면 재산이 없으니까 가난한 택시 기사인데, 그럼에도 처자식이 있어서 잃을 게 있어서 그 도청에 남지 못하고, 그러니까 혁명에 참가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꾸는 혁명에 참가하지 못하고 그 용기를 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은 처자식까지도 이제 감옥까지 갔는데요. 그리고 뭐 이 딸은 뭡니까? 뭐 이 완전히 저 의사 자격증, 그다음 뭡니까? 뭐 대학 졸업장까지 뭐 다 이제는 뭐 뺏길 거 다 뺏겨서 그래도 뭐 잃을 게 꽤 많긴 합니다만 재산도 있고 뭐 먹고 살고 등등 하지만 그래도 그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용감하지 않습니까? 머뭇거릴 뭐 말이 없어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조국 혁신당이 뭐 좋은 정당인지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을 정치를 할지 이건 뭐 모르겠고 일단 우리 이제 지금 살펴본 걸로 봐서는 정말 원하는 대로 예, 자유롭게 생각하고 살 수 있으려면 어찌해야 되냐. 그런 삶이 정말 자유로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잃을 게 없도록 살아라. 마치 혁명하듯이. 혁명할 때는 모든 걸 다 걸고 다 잃을 각오를 하고 해야만 혁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삶을 바꾸는 것도 정말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삶.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라면 이런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용기 이런 그 혁명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김광석의 타는 목마름으로 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었던 그 자유의 삶은 얽매이지 않는 삶이죠. 자, 마르크스의 혁명의 철학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삶도, 혁명의 삶도 얽매이지 않는 삶이다. 자, 잃을 게 없는 삶.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가지고 있어도 집착하지 않으면. 그건 사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거죠. 잃어도 크게 괴롭거나 하지 않는 그런 삶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잃을 게 두려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 그런 삶은 살지 않겠죠. 자 화려한 휴가 제가 얘기를 했죠. 네. 이 혁명에 참여하는 그 세상을 바꾸는 혹은 자기 삶을 바꾸는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런 그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는 건 뭐냐? 잃을 게 없는 것. 예. 자, 퍼포먼스입니다. 예. 자, 딱 1년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더 이상 살 수 없어. 예.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합시다. 예. 당신은 1년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1년만 살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할 것 같아요. 이제는 남은 1년은 여태껏 뭐 남편을 위해서 혹은 배우자를 위해서 살았다면 처자식을 위해서 살고 뭐 등등을 했다면 남은 1년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잖아. 내가 원한 대로 사는 삶. 딱 1년만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 1년 뒤엔 죽어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100억이라는 재산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명예 이런 게 중요합니까?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게 없죠.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그 잃어봤자지 뭐 1년 뒤에 죽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느냐. 여태껏 정말 잃을 게 많았으면 뭐 여행 가는 것도 다음에 가지 뭐 좀 더 벌면 어느 정도 더 벌고 혹은 뭐 시간이 여유가 더 있으면 등등 계속 미루면서 살았는데 만약 1년만 남았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자기 가진 재산도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여행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